네, 오늘은 손톱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마다 다손 모양이라기보다는 각도, 어떤 탄혈하는 습관에 의해서 손목의 각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딱 이것이 옳다, 정도, 왕도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보편적인, 보통 이제 전공자들이 대학에서 이제 옳은 방법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죠. 손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페퍼를 사용하죠. 많이. 보면 이제 요즘 보통 이런 색깔이 좀 짙은 쪽에 좀 거친 부분이고, 그 다음 약간 덜 거친 부분, 뒷면은 아주 고운 부분. 여태까지도 저는 이제 어떻게 손톱을,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왼손으로 페퍼를, 야슬이라는 요런 거를 쓰고 갖다 대고 이제 이렇게 갈면서 연말을 하죠. 손톱이 좀 많이 길면 걸리기도 하고 소리도 거칠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손톱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도 여태까지 40년 동안 이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보통 이렇게 다 하죠. 제가 알기로도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배움이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 목숨을 다할 때까지, 왜냐면 영은 살아있고 육신을 가지만은,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꼭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때로는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이 뭐 90이 넘은 분들도 끝까지 배움의 그 길을 걷는 분들, 그 배움이라는 걸 놓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방법이 40년 넘게 이제 기타를 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지만은, 최근에 어떤 전공한 학생이, 젊은 사람인데, 학생이라기보다는 젊은 사람인데 유학을 다녀온 연주자라, 아주 연주도 굉장히 출중하게 잘하는 사람이다. 누구라고 밝히긴 좀 그렇고. 근데 그 기타리스트가 이제 손톱 가는 법을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고정관념, 제가 알고 있었던 방법이 아예 전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더 아주 훌륭한 방법이 있다는 걸또그 영상을 보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들도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뭐 이런 도구로 좀 많이 손톱이 많이 자랐을 때는, 우선 야슬이라는 말이 일본 말인가요? 어쨌든 이런 페퍼, 금속으로 된 페퍼를 사용을 해서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왼손으로 페퍼를 잡고 이렇게 다듬는 스타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손톱이 좀 많이 길어졌을 때는 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 면을 바로 세워놓고, 오른손은 이제 기타 치는 각도, 자기가 보통 평소에 치는 손톱 각도로 해서 이 면에다 갖다 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긁듯이 이렇게 다듬는 겁니다.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게 이렇게 가는 거죠, 말하자면. 정확한 게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줄이다 생각하고, 기타 줄이다 생각하고 이 면에다 갖다 대고, 오른손은 그냥, 왼손은 오히려 이를 그 페퍼를 갖다 댄 상태에서 딱 고정시켜 놓고, 그 각도대로 이렇게 앞으로 문지르는 거예요. 근데 각도가 이렇게 보시나 모르겠다. 이게 수직이 아니죠. 약간 20, 3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이 각도를 보시면
수직이 아니게 수직이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 한 30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탄연을 하기 때문에 줄에 닿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손톱으로 본다면 이 안쪽,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더좀 많이 닳아야 되고 이쪽 부분이 좀 세워져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갈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각도가 나오니까 그대로 이렇게 기타 치듯이 탄연하듯이 다듬으면 놀랍게도 아주 반듯하게 수평은 아닙니다. 각도가 한 20, 3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평평하게 닳아져요.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금속 체포는 금방 닳기 때문에 눈여겨 잘 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기타 치듯이 손가락을 탄현하듯이 이렇게 체포를 갖다 대고 오른손을 오히려 갖다 대고 문지르면 정확한 각도가 되면서 이제 갈아져요. 그 손톱 위에도 좀 이렇게 거꾸로 밀면서 조금씩 다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만 오므리시면 안쪽만 닳을 거 아닙니까? 이게 위에도 약간 마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뒤로 거꾸로 이렇게 밀면서 조금씩 다듬어 보십시오. 자, 아이 손가락 또 역시 마찬가지 이쪽 부분이 더 바짝 살과 손톱 요거는 이제 끝에는 약간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왼쪽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도 약간은 좀 죽여줘야 되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닿는 면적이 좀 많아야 닿는 면적이 기타 줄이 닿는 면적이 많아야 소리가 작게 쳐도 소리가 크거든요. 그리고 예쁘게 탄연이 잘 되니까 대충 된것 같은데요. 마무리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M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손톱을 좀 길렀었어요.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금방 정확하게 면을 반듯하게 한 30도, 20, 30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갈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좀 연마할 때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오히려 밀면서 다듬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반듯하게 갈려요. 반듯하게 갈리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직은 아닙니다. 약간 20, 3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양 옆에만 좀 숨을 죽여야 되는데 세워진 면을 특히 이제 이쪽 안쪽에는 거의 손톱을 다 없애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위쪽 가운데에서 가운데 부분이 평평하게 다듬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타 줄에 닿는 면적이 많아지죠. 그래야 살살 작게 동작을 해도 탄연히 그리고 이제 이쪽도 너무 세워졌으니까 끝에도 약간 죽여줘야 되는 거 요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죠. 어느 정도 이제 다듬은다면 플라스틱 페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I am 더 중요한 건다 중요하지만 특히
A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보통 이제 1번 선을 많이 맞게 되잖아. IMA, 이게 이제 3번 선, 2번 선, 1번 선을 맞게 되는데, 특히 A가 멜로디를 탄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빈도수가 제일 많은 게. A 손톱에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더 손톱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A 손톱은 조금 약간은 IM보다는 조금 길게 하셔서, 왜냐면 멜로디가 소리가 커야 되거든요. 멜로디 좀 소리가 커야 되니까 풍부한 소리가 나야 돼요. A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해보니까. A 손가락, 요 손가락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더 연구를 하시고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에도 약간은 다듬어, 손톱 등 쪽에 끝에 부분도 약간은 갈아줘야 돼요. 손톱이 오므려지면서 결국은 손 끝에 줄이 닿거든요. 그러니까 윗부분도 약간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대충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H라고 그러죠. 이 손가락이 전혀 안 쓰이는 게 아니라 가끔은 줄 다섯 개를 다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만 쓰는 게 아니라 CH도 가끔 쓰니까 이것도 연마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손톱을 약간 길러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가끔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시에치는 뭐 끝에 거칠지만 않게 깨끗하게 너무 길지 않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무리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기타 치듯이 끝에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좀 평평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옆에만 좀 죽이고. 그다음에 P도 마찬가지예요. P도 엄지손가락도 너무 길면, 뭐 일반 일을 하시다 남자분들 특히 작업하다 보면 손톱이 잘 부러지잖아요. 너무 길어도 불편해요. 잘 부러지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자주 손톱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 손톱깎이를 쓸 일은 없죠. 왜냐면 조금씩 다듬게 되니까. 이 위에 부분, 이 바깥쪽에 기타 줄이 안 닿는 부분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적당한 길이로 해놓으시고, 너무 짧으면 또안 되니까. 너무 길었어요, 지금. 그래서 끝에 집안일 돕다 보면, 거친 일을 하다 보면 손톱이 잘 나옵니다. 이게 부러지거든요. 너무 길지 않게 해놓으시고. 자, 이런 상태에서 엄지도 마찬가지예요. 요래 놓고 기타 치듯이 엄지 손가락 피로 기타 6번, 5번, 4번 줄을 건들듯이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면 이것도 닿는 면적이 많아야 풍부한 베이스 소리가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해놓고 위에도 좀 갈고,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주 깊고 큰 소리가 납니다.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페퍼를 이용을 해서 굵은 쪽에 약간 조금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대충 문지르고, 네. 아이엠에이도 전부 다 거친 부분을 더좀 없앤 다음에 부드러운 부분에 대해서 연마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에 약간 심주지 마시고 타녀나듯이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더 좋죠. 거친 소리가 나는 거는 안쪽에 손톱이 나와 있을 때그 부분이 좀 거칠었을 때 결정적인 맑은 소리가 안 납니다. 맑은 소리가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시면 되죠. 이쪽 거친 부분을 너무 세게 많이 하면 많이 달아버리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니까 이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요 지금 하얀색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간 마무리 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 그분은 젊은 분인데 이 고운 부분은 아예 안 쓴대요. 요 하얀색 부분까지만 쓴대는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아주 맨질맨질 거려서 끝이 파리가 낙상이 될 정도로 해놔야 소리가 예쁘고 특히 기계적인 소리 이제 녹음을 해보면 정말 세세하게 다 들리거든요. 거친 소리가. 그래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고음 부분들은 페퍼 중에 고음 부분은 이제 끝에를 아주 매끄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야만 이제 손톱 탄이 됐을 때 손톱에 걸렸을 때 거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죠? 위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세요. 끝에 위에 끝에 손톱 끝 위에 부분 여기다 좀 문질러 줘야 소리가 거친 소리가 안 납니다.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마무리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연한 뒤쪽 부분에서 네, 뒷부분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면 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타는 게 됩니다. 이 안쪽 부분을 마찬가지예요. 안쪽 부분을 좀 세세하게 특별히 좀 많이 거칠지 않게 해놓으셔야 소리가 깨끗한 소리로 나옵니다. 손톱 관리하는 데만 해도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사실 자기만의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손톱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진을 좀 찍어서 손톱 끝 모양을 사진 찍어서 캡처를 해서 영상에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손톱 끝 모양이 잘 나왔고 끝이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소리가 예쁘게 나더라고요. 얘도 좀 치기 때문에 A 손가락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마음에 드네요. 한번
소리가 깨끗하게 잘 날 거야. 트레몰로 같은 것도 이제 손톱 끝이 좋으면 트레몰로 같은 경우는 손톱 끝이 좋으면 상태가 좋으면 손톱 관리하는 법을 오늘 한번 저도 배웠지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소리가 좀 예쁘게 나야 돼. 저 거친 소리가 나면 들어도 좀 그렇고. 오늘 손톱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